돈이 되는 시장새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은 특별히 차장님께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도 역시 뭐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서 시장에 좀 인사이트를 얻어야 할지 차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오늘 시장이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쳐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뭐 환율 하락세가 가장 큰 수급의 요인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1,400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가 네. 있는 상황인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40원을 돌파했었으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온 거죠. 또 1,500원 간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예. 뭐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항상 예, 꼭지라고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그 환율 부분이 좀 안정되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달러 지수가 110 아래로 좀 내려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내려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아침부터 난리였던 거는 IRA 관련돼서 3년 유예 관련 법안을 민주당의 알라바마주 뭐 그다음 조지아주 이제 상하원 의원들이 또 다 발의를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보면 그 주들이 다 현대 기아 공장이 있는. 그렇죠. 예. 결국엔 자기들의 지역 이익을 위해서 법안을 낸 거지.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 따지면 뭐 울산에 공장 있는 현대차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울산에 공장 있는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 법안 하나 낸 거랑 똑같다. 네. 그럼 이제 이게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되고 또 중간고사과 중간 선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 예상은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을 발의한 건 또 다시 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 법안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물론 저는 이제 미리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자동차 관련주들이 선반영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도 1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일부 조정이 나오는 건 이거에 또 거꾸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네. 네. 그거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거지 사실은 이게 뭐 통과가 된 게 아니니까 그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쪽은 차익 실현, 한쪽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형태였다.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해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일단 좀 전반적으로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 맞추기를 하듯이 좀 올라온 애들은 내려오고 그다음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은 좀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이 보였고 또 중국도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 완화하지 않겠냐. 뭐 블룸버그 발로 이제 나왔던 뉴스들이 있었죠. 네. 그럼 뭐 이제 그 중국의 비행기 항공사들한테 중국에서 했던 게 코로나 환자를 태우고 오면 니네 운항 중지시킬 거야. 네. 네. 뭐 서킷 브레이크 제도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항공사들이 조심스러웠고 뭔가를 할 때 되게 그 코로나 환자를 안 태우기 위해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걸 완화시키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블룸버그 발로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중국이 완화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여러 수요의 회복을 이끌어준다라고 봤을 때 철강 가격도 오르고 뭐 철광석 가격도 중국에서 선물 가격이 뭐 10.4%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에 보면 지난주 말에는 화장품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네.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래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오늘 조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닥 나빠질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는 국면은 아니다. 예, 여전히 이제 뭐 연준 FOMC 이벤트가 끝났고 사실은 그 다음에 FOMC까지 그 다음에 그 10월 CPI 발표까지도 네, 좀 시간이 있는데 10월 CPI도 대부분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악재들이 하나씩 좀 사라지면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 최근에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살펴볼 중요한 이슈
중간 선거에 따라서 IRA 법안이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발표될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돈이라는 시간새끼 이번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잘 추려서 한번 마지막까지 수익 내볼 수 있도록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등락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한 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덴트가 오늘 오랜만에 또 10%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끝없이 내려가다가 오랜만에 반등세를 12%대 보여주고 있고요. 코론 글로벌도 역시 뜨겁습니다. 역시 네옴시티의 신대장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16% 넘게 급락 급등세 이어가고요. 반면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중간선거 영향 때문에 7%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 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차장님? 일단 뭐 세 종목 다 사실은 지금 접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코오롱 글로벌은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는데. 네. 일단 코오롱 글로벌 하면 좀 코오롱 건설은 아는데 글로벌은 모르겠는데 이러신 분들 있을 네. 거예요. 코오롱 하늘채라고 해서 아파트 짓는 그 업체고요. 아. 그래서 결국엔 건설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하는 게 토목 건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부업은 아닌데 주업인데 아직은 비중이 좀 낮은 쪽이 이제 풍력 관련된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삼척에 풍력 발전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 영덕 쪽에도 풍력 발전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소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풍력 발전소를 짓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풍력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 토목 공사부터 시작해서 기둥을 세우기 전까지 이런 작업들을 코오롱 글로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한동안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도 편입이 됐다가 최근에 거의 잊혀졌습니다. 잊혀졌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가 있죠 지금 그 사우디에 원 팀이 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좀 반응이 좀 좋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코오롱 글로벌에 대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장관이 가서 거기 있는 장관끼리의 얘기, 거기서 이제 그 밑에 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 빈살만 왕사제가 뭐 승인을 하거나 한국에다 주겠다라는 얘기는 없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단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코오롱 글로벌이 뭐 사업의 내용, 건설업이라는 것은 안 좋지만 향후에는 뭐 풍력 관련 풍력 단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태양광은 좀 줄이더라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도 한번 엮일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코오롱 글로벌은 뭐 지금 가격 뭐 한 사흘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는 있지만 2만 천 원 정도 이게 단기에 많이 빠진 게 제자리 정도이기 때문에 2만 천 원 미치면 뭐 그래도 좀 사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의미 있게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정도 추세는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라가게 되면 한 2만 8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18,000원 무너지면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이 지난주에 이제 네옴시티의 수혜주로 또 강력하게 부상을 하면서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네옴시티 관련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새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7%가 넘게 상승세인데 기관이 무려 12거래일째 순매수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동부건설도 오늘 좋은데요. 3% 넘게 상승하는데 외국인이 5거래일째 역시 담고 있고요. 펜오션은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되면서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차장님? 일단 뭐 가장 무거운 종목인 중에 하나인 포스코홀딩스. 네, 이게 오늘 7.8%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배경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철강업 전체로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철강 선물 시장 지난주에 한 10.4%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선물 시장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 선물 시장이 올라갔다는 거는 중국 내부에서 중국의 봉쇄 정치 이런 것 조치들이 완화될 기미가 보인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신호를 좀 줬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나라 철강업계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훈풍을 좀 불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한동안 이제 수혜 피해를 입으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긴 했는데 그쵸. 이제 이게 복구 중이고 그래서 실적은 아마 올해도 안 좋을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건데 문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그게 다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좋을 거로 대략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쵸. 하반기부터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하나 기대하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가 단순히 철강만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포스코 그룹의 어떻게 보면 지주사죠. 지주사고 그쵸. 그 안에 보면 요즘 잘 나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네.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고 포스코 케미칼의 59.7%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또 하나 뭐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최근에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 100% 자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지금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중이고 결국엔 리튬을 내년 24년부터 내년에 거의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좀 시장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려아연이 뭐 재련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하는 것처럼 네. 지금 이제 이쪽도 포스코 그룹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에 발을 담궜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그 중에 하나인 리튬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오늘 뭐 단순한 모멘텀으로 올라간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스코 홀딩스는 한 번 정도는 지금 봐야 될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27만 원 이하면 충분히 사볼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급등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2023년의 하반기 결국엔 그러면 내년 올해 연말이나 내년 네. 정도에 한번 보시는 게 네.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길게 봐야 됩니다. 포스코 기업 자체가 회복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고 경기 자체도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긴 호흡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가격 전략 뭐 긴 호흡이지만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29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튈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엄청나게 오랫동안 네. 기었던 자리가 그렇죠. 29만 원인데 여기 가서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까지는 가벼운 이유가 여기가 거래 없이 이제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복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더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30만 원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모아가는 전략, 좀 긴 호흡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시면 되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뭐 따라 붙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29만 원 정도 되면 정리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손절가는 만약 사시더라도 뭐 25만 원 밑으로 빠지면 추세가 다시 한번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29만 원 목표가 주셨고 더 길게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25만 원 위에서 25에서 26만 원 이 사이대에서 차곡차곡 모아가자는 전략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건설기계 섹터가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3.4% 상승세,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의 공동의 수혜를 받은 건설기계 업종이 최근에 핫하고요. 3D 랜드도 오늘 3% 넘게 상승세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 업종은 자동차 보험료도 내린다. 또 그리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지 못하면서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 세 가지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뭐 건설 기계 장비 이쪽 뭐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오늘 보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현대 에버다임도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건설 기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랑 그쵸. 그다음에 현대 건설 기계일 텐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괜찮은데 지금 나머지는 좀 큰 종목들은 이렇게 세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 에버다임이 좋으면서 지금 좀 지수를 이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 저는 이제 진성 TEC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 진성 TEC요? 네. 근데 이제 무한궤도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쵸. 가수 이름이 아니라 이 밑에 돌아가는 궤도, 캐터필러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예전엔 뭐 한정된 회사들에 납품을 하다가 이제 고객 다변화를 좀 잘했고요. 근데 두산 인프라코, 현대 두산 인프라코가 기대는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서의 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주 수출처가 중국인데 지금 중국에도 중장비 업체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수요가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럼 미국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미국도 이제 볼보라든지 여러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골고루 납품하고 있는, 심지어 존디어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진성 TEC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쪽 부품주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네옴시티, 뭐 여러 이제 큰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엄청나게 먼 얘기일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차라리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미국발로 해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장비는 더 수요가 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고요. 이게 더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다른 이슈들은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지 언제 지금 딱 시작할지는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대감으로 조금 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성 TEC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뭐 11,000원 이하로 좀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좀 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7,000원대에서 안 쉬고 거의 올라와서, 네. 조금 쉬어가는 자리이긴 하지만 눌림목을 계속 주지만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잘 지키면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구간에서 좀 사시면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13,000원, 좀 중장기적으로 한 1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손절가는 10,000원 이하로 빠지면, 예,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테마도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성 TEC를 골라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건설기계 테마 중에 이 종목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오롱 글로벌과 포스코홀딩스, 진성 TEC까지 돈이 되는 시장새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주시고 좋은 전략도 알려주셔서 차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